자, 먼저 우리 제14회 옥천 참모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두의 중심에서 도약하는 행복드림 옥천. 옥천 국민의 모두, 국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철 옥천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 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환 충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창복 환경 산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옥천 영동 고운 괴산 사군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력하시는 박덕근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본 의정의 의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천군의회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옥천군과 23년째 자매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희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민범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충청북도 의회 유재목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지현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이병우 부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정욱 행정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참석해 주셨네요. 조보성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혜식 위원님도 인사드릴게요. 송윤섭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김재중 전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옥천 우리 참원 영동조합법인 김인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많은 우리 대표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 못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옥천 참옷영농조합법인 김인하 대표님께서 개막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옥천 참옷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승국선열과 호국경영 그리고 옥천 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 참옷 영농조합법인 장학금 기탁이 있겠습니다. 제14회 옥천 참옷 축제를 기념하여 옥천 참옷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여 김이나 대표 이사님께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이나 대표 이사님께서 남기철 교수님께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계십니다. 기념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만 잠시 내려가 주시고요. 자, 우리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철 옥천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서 오신 내방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천 군수 황규철입니다. 먼저 제14회 옥천 참호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 축제 공동추진위원장이신 우리 김인하 위원장님과 또 옥천 산림조합장이신 권영건 우리 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자연이 내린 신비로운 선물이라 불리는 참옷은 예로부터 산삼에 비견될 만큼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질병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 및 논문에서 항산화 및 항암작용 등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유일의 옷산업 특구인 우리 옥천군에서는 참옷을 활용한 옷이 오르지 않는 가공상품 개발을 위하여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은 옷물과 옷술, 옷티백, 옷군뱅이, 옷파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옷순과 옷가공식품을 통하여 참옷의 효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옷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황규철 우리 옥천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환 우리 충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안창복 환경산림국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저희 지사님이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대신 와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맞이하는 옥천 참호축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축하 준비해서 주신 황규철 옥정부님과 축제 추진위원회 김인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여러분이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옥천은 예로부터 지역 특산물로 오치를 나라에 공납한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국 최대의 옷 재배지로서
2005년 옷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옷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온 결과 전국 최초로 옷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 옷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옥천의 옷산업이 더욱 발전함을 물론 옷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재발견하여 문화예술,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를 창출해가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문학과 묘묘과 오수의 고장 옥천이 중심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14회 옥천 참호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연사를 함께해 주신 안창모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을 위해 분주하신 우리 박덕금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방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과 또 내방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 참호타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옥천의 큰 명품입니다. 명품. 지금 보니까 옷이 없어서 못 팔아요. 옷이. 옷순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큰 명품 특구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전 군수님들과 또 우리 황규철 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박한범 군의회 이장님이야 우리 의원님들 다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큰 축제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참호축제장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옥천의 유일한 곳입니다. 어떻게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참호 발전을 위해서 저도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덕흠 국회의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문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경양 각지에서 향수의 고장 옥천을 찾아주신 내방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번째 맞이하는 옥천 참호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옥순축제 추진위원장이신 김이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때부터 우리 옥천의 그래서 봄나물의 최상품으로 이렇게 좀 우리 선조들은 여기 왔습니다. 특히 옥천은 그 향기와 부드러운 맛은 봄나물의 으뜸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주민과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전국 제1에 자랑하는 옥천 참옷의 우수한 품질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옷산업 특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옥천 참옷에 대한 적극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 경제가 활기차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14회 를 맞이한 옥천 참옥축제의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축제장을 찾은 여러분께서 옥천 참옷의 효능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들어야 하나 우리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4회 옥천 참호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